야, 나도 정신없다. 잠시만요. 방송 켜놓고 방송 켜준 줄 모르고 웹툰이나 보고 있다, 씨. 오늘 또 장기미매를 시작을 해야지요. 그 전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임무 좀 돌려놓고. 보자. 제가 지금 이거를 안녕하세요, 부캐를. 고객님. 어떤 일을 예. 도와드릴까요? 출금. 잠시만요. 오토 좀 돌려놓으면서 합시다. 됐. 오늘도 방송 안 하시는 줄? 리몰드라니? 예, 슬슬. 리몰드에서 이제 탈출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오스트를 통해서, 모두 충돌나는 거를 꽤나 잡기는 했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또 빌어먹을 다시 하게 됐네요. 제가 최대한 모두를 잡는다고 잡아봤는데 어쩌다 보니 또다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 방송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할 일이 없을 때는 모두의 경영을 할 겁니다. 카산드라 클래식, 랜디 랜덤 카산드라 클래식으로 일단은 돌리고 세 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세 개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탈출까지. 뭐야 이건? 뭔 놈의 뭐 이런 게 나오지? 섬이네. 대륙이 아니라 이번에 거대한 섬인데 섬. 보자. 참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뭐 그런 게 나왔네. 뭔가 괴상한 게 나왔어요 지금. 이번에 어디서 살아보지? 산지 대리석 그리고. 석회암 고급 중용 250 곱하기 250으로 맞춰놓고 쿠바 선맵 해보죠. 뭐 못할 건 없지요. 볼러오기 일단 이건 싹다 지워버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적의 BM 레인저들을 불러봅시다. 남자 5명 여자 5명 무적의 BM 레인저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네요. 무적의 BM 레인저들 전부 소환했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해서 10번입니다. 그 다음, BM 레인저가 출동했기에 보존 식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을 3명이 아니라 10명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음식이 금방금방 따른단 말이에요. 적어도 200개가 없다면은 그 캐리 시작됩니다. 다음에 무기 빼뿌고 자원은 뭐 건드릴 필요 없고 적어도 기관총 같은 거 기관총 같은 거는 적어도 한 자루씩은 들고 있어야지. 시작하도록 하지요. 롯데라 주유사인데 오르지 않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상인회를 또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인회를 지금 대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가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참가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좋아 좋아 좋아. 카드 가격 위험이다.
현재 자금 3,890만원이고요. 다음에 몇번 기부해서 5,600만원을 모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은 중간중간에 홍보를 좀 하고 됐어. 갑시다. 오늘 때 잔뜩 나서 300 주일 때 하더니 어느 겔라고 이름 나왔다. 그렇군요. 주식은 5원일 때 사고 적당히 파는 겁니다. 이거 뭐임?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인데 패밀리원들한테 지금 강제로 시키는 중이에요. 잠시만요. 주식을 계속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걸 봐야 돼요. 일단은 100원 사놓고 보자. 됐어.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주식 나올 때까지면 좀 사면서 리몰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리몰드 탈출 각이니 천천히 하자고요. 자, 갑시다. 서버 이사는 비행용으로 인해서 필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하라고 한 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레벨을 좀 고레벨 찍으시고도 저번에 바꾸시는 분들이 많죠. 1섭으로 전부 다 저는 분명히 넘어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 뭐 계정도 지우고 아이디 다시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 뭐 전부 다. 근데 두말은하고 넘어오는 편이더라고요. 리월드 마시고 끝낼 거 아니죠? 모르겠네요. 탈출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제 슬슬 우주선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한번 우주선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맵은 이제 좀 해나네. 자, 일단은 슬슬 이제 탈출해 봐야겠어요. 여기서 이제 뛰어나가야겠습니다. 재배구역, 재배구역은 이제 벼로 통일하고. 이 벼가 좋더라고. 자, 벼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혈기초. 혈기초가 이게 또 온도가 높아야 재배가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곱하기 해서 일단은 땅굴 팔고 25 하고 저장고, 저장고를 아씨 이거 애매한데. 자, 일단은 여기 대충 정리를 하고 대충 정리를 해놓고 보자. 여기를 저장고로 만들어야 되나? 일단은 7 7 두 칸만 띄워서 저장고는 이제 이 정도 해도 충분하니까. 우리는 컨테이너 박스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몇 개 없어도 먹고 살고 뭐 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안 돼요. 자, 빠르게 갑시다. 뭐예요 공간은? 아니 뭔 동굴 안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어? 잘못 봤는데? 매우 잘못 봤는데 지금? 잠시만요. 지금 별로 좋지 않아. 뭔 팔 때마다 공간이 늘어나? 뭐지 이건? 오늘 자리 너무 잘못 잡았는데? 자리가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가 한건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 매우 당황스러운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잠시만요. 다시 모두의 가운을 다운해야겠구만! 잠시만요. 잠시만. 완화생명, 완화생명. 지금, 아니야, 지금 살 각이 아니다. 좀 이따 사야겠다. 넘어갑시다. 수면구역. 일단은 10군데. 10군데 맞나? 11구역이네. 채광
7. 7. 그리고 또 7. 또 7. 여기까지 싹 밀어주고, 다음 여기서 이까지. 네, 이게 저장고예요. 오늘은 맵을 좀 이걸 핵 뭐냐 버그 걸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맵을 좀 쪼매란 걸 했더만 좀 그런데. 일단은 먹고 살 준비를 합시다. 그건 그렇고 제 핸드폰에는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요. 빈 공간이 지금 너무 커. 그래서 제가 지금 억수로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렇게 큰 공간이 나타나서 잘하면은 잘못하면은 방목하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 뭐 일단은 베이스를 건설할 때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 정도 큰 공간이 갑자기 기어나오면 내 몸 어쩌라는 거야? 어쨌든 해봅시다. 아 잠시만요. 네이버 매수. 완화 생명. 그렇지. 완화 생명 매수해놓고 네이버 잠만. 빨리. 얼마. 그렇지 매수. 오케이. 자는 오늘은 이 두 개를 왔다갔다 거릴 거니 혼돈하지 마시길. 게임을 두 개를 같이 돌리는 인간은 내밖에 없을 거야.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일 거다. 어제 무슨 일이? 제가 이제 바빠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좀 바빴습니다. 잠시만요. 보자. 석재가공 일단은 배워놓고 석재가공부터 먼저 배울까? 생산해서 통나무 작업대 하나에서 석재가공부터 일단 배우고 천천히 하자고요. 응 그렇고 내 부캐는 왜 지금 접속이 안되지? 분명히 이게 켜져있을텐데. 벽에 죽이고 싹 밀어! 시간이 없다! 안쪽에도 이거 밀면 되겠나? 잠깐만 근데 여안으로 들어올 기세인데 이거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되겠지? 자,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강철이 제법 있고 음식도 제법 있고 농사될 때까지는 뭐 딱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이 안에서 자체도 생산을 하면 되겠다. 보자, 잔디 이거 다 잔디야? 오, 나쁘지 않은데? 집 없는 구역 확장. 아 이걸 닫아버리면 되는구나. 자 일단 연구를 한 놈을 시킬게요. 야 7! 니 가서 연구해. 연구를 해서 일단 석재 가공으로 대리석하고 석회암 덩어리로 먼저 조각부터 하자고. 철 조각. 잠시만요. 매수! 됐어. 항상 주식을 보고 있는 BM입니다. 야 빨라 연구가 훨씬 빨라. 우주에서 농사가 지어지는 놀라운 환경. 맵을 좁아는 거 하니까 오류도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야. 일단은 태양광 발전기 밖에 하나 심어놓고 빠르게 가자고. 그리고 여기를 일단은 한번 싹 없애야 돼. 싹 없애고 축전기 안쪽으로 연결해주고. 야 이것만 연결해도 이건 엄청난 일인데. 석재가공은 연구 끝. 그 다음에는 시체화장? 아 지열발전기.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정신이 없군. 보자 강철에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어주고 그다음 이 안에는 저장 공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언제나 봤지만 빨라. LT야 LT 그냥. 자 실내를 만들었고요.
빨리빨리 끝내버리자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거는 간단하지요. 여기 이제 상자를 설치를 합시다. 이 상자는 뭐 음식이건 자원이건 다 때려 넣을 거예요. 그리고 통나무 갖고 석재 가공대. 석재 가공대 통나무 뭐 하나 둘 정도 설치해 주고. 움직여! 여기는 이제 신! 아니야. 신! 비엠 타운트 너무 식상한데? 비엠 제국으로 간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사람 장기 밀매하고 뭐 난리 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 거예요. 자, 제거 일단 제일 높은 걸로 하고, 다음에 의류! 의류 다 넣고 신체 부위, 폐기물, 인간 시체. 아니다, 인간 시체 넣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물건. 무기 빼곤 다 넣어도 되지 않나? 자, 포탑 냉각. 포탑 냉각 연구하고, 자원 다 때려 넣고, 물건. 놔둬, 일단. 물건 놔두고. 복사. 붙여넣기. 움직여. 20매멧! 이제 여기서는 아주 그냥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막을 거 다 막아주고. 아, 근데 여기 너무 큰데? 아니, 너무 넓잖아, 여기. 넓어도 너무 넓어. 일단은 여기 강철 채강. 잠시만요. 와나 생명이 또 떨어졌네. 매수하고. 야, KF. KF 138원? 괜찮을 것 같은데? 해놓읍시다. 아, 야, 리몰드 하면서도 했는데 지금, 윽수로 잘 오르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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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매수해놓고. 야, 두탕 뛰는 것도 재밌는데? 나름 재밌는데? 자, 계획서에는, 벽돌 제작. 뭐, 두 개 다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심매맷? 여기서는 장기 밀매가 곧 이루어질 겁니다. 주변에서 지지할 수가 없다고? 어디? 아, 여기! 여기는 나무벽 하나 설치해주고. 그러면은 여기는 실내가 만들어집니다. 빠밤! 무도의 경험섭? 모두에요. 모두를 좀, 모두를 좀, 첨부하긴 했지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대충. 자, 이제 여기서 저장구역을 만들어주고, 저장구역에는 시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무도의 경영섭? 모두의 경영섭은 1서버입니다. 1서버에서 제 이제 그 뭐냐 상인의 이름은 패밀리에요. 패밀리로 가입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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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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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뭐냐 저희 상인회를 위해서 좀 돈을 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좀 크게 한번 키워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냉방기! 냉방기 하나. 잠시만, 여기 이거 여기 놔두면 안 되네.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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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해체하는데 조금의 버퍼링이 걸리는구만. 자, 됐고. 건물, 가구, 그리고 이제 강철, 강철, 강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됐고. 통나무로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까지도 될 것 같다. 움직여! 자, 운반해주고. 그리고 이제 구역은, 저장구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저장구역 확장했고. 자, 빠르게 갑시다. 자, 붙여놓고. 챙겨넣을 거 다 챙겨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운반할 것도 다 운반해놓으면은, 끝납니다. 저 안에 다 찌때려 넣을 거예요. 포탑 연구 완료. 그러니까 공합식 채굴기로 이제 채굴속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으로 즉석포탑을 여기 한 두 개 정도 설치를 해놓고. 이제 벌써 무역을 해야 되나? 벌써 무역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야? 너무 빨리 왔는데? 벌써 무역을 해야 돼? 일단은 뭐 4배속으로 돌리면서 더욱더 빠르게
동물관란 이거 막을 수 있나? 뭐야 어허허허 야 저만 미쳤다 됐어 잡았어 갑자기 멧돼지가 뭐 돌아버리는구만 아, 멧돼지가 갑자기 돌아버리는군요 헤어놔둬야겠다 빠르게 원숭이 이거 사냥하고 그 다음에 코브라도 사냥하고 야야야 손상 안가게 손상 안가게 벽돌 같은거 만들어서 여기 좀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은 같은것도 좀 옮겨왔으면 좋겠는데 모두의 상해 이름은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라고 해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패밀리로 전부 다 모아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움직여 아 빨라 잠시만요 일단 내수 보자 일단은 뭐 이거 캐면 될 것 같고 종합급 최고기 양조 화기포탑 아 병원 침대부터 배우자 나그네 합류 갑자기 뜬금없이 나그네 합류하네 갑자기 뜬금없는 나그네 합류 제한 목사 붙여넣기 제한 따위는 없다 저에겐 절대 제한 따위 없다 보자 일단은 여기 나무를 한번 쑥 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통나무 한 2,000개 정도? 2-3,000개 만들어질 거고 이거 갖고 여기에다 숙소를 짓든지 뭐든지 하겠습니다 보자 가구에서 통나무 하나 둘 셋 잠시 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됐어 움직여 주식거래창을 리벌드창 쏘리 오랜만에 해서 아직까지 적응이 안돼요 잠시만 매수하고 됐어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작업표시 줄 숨기 작업표시를 못 숨기나? 여기서 좁게 느껴지네 하 좋아 빨라 보자 태양광 발전기 지금 뭐 전력 좀 쌓아놓고 있고 다음에 포탑 두 개만 돌리면 되고 다음에 이제 이거 주소철은 얼마나 걸리지? 이제 곧 주소철도 올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건 전부 다 모조리 없애주고 기계 가공 필요 없고 급조 화기포탑 새로운 포탑을 더 연구를 하고 자 온도에서 냉방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맞나? 여덟 개 보자 강철이 또 어디서 재배가 되지? 여기 있네 강철을 여기서 또 추가 수입을 하고 남 또 있나? 강철 여기 있네요 맵이 좀 작아요 좀 작은 맵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베이스 짓고 나면은 그냥 꽉 찰 것 같은데 화기포탑 연구 끝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죠 예 어서오세요 보자 전력 태양열 발전기 요리대가 없는데 어차피 어차피 지금 우리 요리대가 없어 버틸 수 있을라나? 지금 태초에 이렇게 큰 지하굴이 나왔으면 안돼서 너무 지금 지하굴 때문에 당황을 해갖고 테크가 지금 막장인데? 테크가 매우 막장인데? 그래서 여기를 잘라갖고 막 써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원래는 저 이런 거대한 굴 따위는 제 계획엔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하게 만들어지네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꺼놓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세 개 뭐냐 두 개만 캐나 되겠다 일단 저런만 꺼놓읍시다 자 영역문제 앞선 연구 됐고 그 다음에 시체화장 연구 들어가고 계속 갑시다
포탑 두 개 괜찮고 태양광 발전기 두 개 괜찮고 지열 발전기도 바로 그냥 연결해서 데리고 올까? 이 안에 지열 발전기 하나 떴으면 진짜 감지덕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 떴네. 그러면은 실내에 벌써 우리는 재배할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재배구역 재배구역이 충분히 나오잖아. 괜찮은데 이거? 지하 굴 안에 재배구역이라? 일단은 이렇게 쪼매난 구역은 다 떼뿌고 여기는 별을 그 다음에 여기는 혈기초를 그 다음에 여기도 별을 이리 연락하면. 근데 태양열 필요하지 않나? 내가 알기로 이거 태양열 필요할텐데 잘하긴 하나? 0% 아닌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기분 좀 뭐냐 지붕 없는 구역을 또 확장을 해줍시다. 이렇게 지붕 없는 구역을 확장을 해주고 이 두 군데에서 왔다갔다 거리면서 이제 채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돌! 우리 이거 벽돌 무슨 벽돌이야 이거? 석회암이야? 자 석회암 벽돌 갖고 여기 무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모든 거 석회암 벽돌로 다 지어야겠다. 좋아요. 실외 실내 군만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거대하게 벙커처럼 짓도록 할게요. 벙커처럼 보자. 전력에서 그리고 몇 개를 뺐어요. 이게 그러니까 호환 안 되는 모드를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자, 두 개 가고 그 다음에 나무 침대 갖고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씩 칸을 만들어주면은 충분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중간에 나누는 거야. 이제 이거를 여기 문 하나 달아주고 이걸 두 개를 나눠버리면은 여기는 재수칸 여기는 이제 일반인 칸 나누면 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낙마자락은 뭐 좀 높은 고온이 높은 온도에서만 자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그 규칙이 있죠. 절대 사람 말을 함부로 믿지 않아요. 예, 웬만해선 사람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 돼.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일단 한번 실험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수경재배 자 채광에서 강철을 이제 집어넣고 강철 보자. 강철하고 가구 야 역시 모두 몇 개 빼니까 억수로 최적한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나? 통나무 다 쓰나? 와 통나무를 다 써버리네. 스나이프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복사를 해놓고 붙여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 싹 한번 잘라 여기를 아주 그냥 재개발을 시켜버리자고. 자 재개발을 한번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건물 식재료도 이 안에 많이 보관했으면 좋겠는데 식재료 좀 집어넣고 강철 조리대 조리대로 식량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안타깝게만 식량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4개씩 막 이래 만드는 모드를 뺐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컨테이너 빼고는 거의 오리지널 거의 오리지널이에요. 이번에 무슨 모드인가요? 모드를 뺐어요. 하도 오류가 많이 떨어서 일단은 모드를 좀 뺐는데 안 튕기네. 전혀 튕기지 않아. 4배속을 돌려도 안 튕겨. 이게 뭔 상황이야. 써버려! 제거 끝. 이건 이제 들고 와서 멧돼지 들고 와서 도축을 해버리고 생산 도축대 어딨어? 강철 도축대 빨리 가자. 이게 구미하다는 경영게임인가요? 경영게임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일단 매수하고 기아차 매수에다가 오케이 돈 바꿨으니 팔아주고 4만원 그 다음에 무역을 지금 우리가 보낼 수 있나? 아 무역 아까 다 했지. 자 일단 돈 한번 수거해주고 은행에 돈을 좀 안녕하세요 고객님.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자 돈이 입금 지금 제가 근데 빚이 좀 많아요.
이게 제가 지금 그걸 옮긴다고 이제 사업을 확장한다고 빚이 좀 안녕하세요, 많은데. 고객님. 어떤 일을 다 도와드릴까요? 상환해냈구나. 아까 1,000만 원으로 다 상환했구나. 오케이. 자,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주식이 이게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두 마블 할 건가요? 둘다할 건데. 정신분도 할게. 둘다할 건데. 저는 둘다할수 있습니다. 리멀드도 하다가 모두의 마블도 하다가 둘다할 거예요. 모두의 마블하고 리멀드에 대한 얘기라면은 언제든지 채팅창에서 얘기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모두의 마블이란다. 모두의 경영은 뭐이가? 모두의 경영은 이게 제 1서버고요. 1서버 이제 패밀리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다할 겁니다. 어차피 주식 오를 거 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 그냥 리몰드 하면서 이제 오르면은 하는 거지. 설치 끝! 빠르게 움직여라! 보자. 괜찮은 음식 계속 작업. 야, 한 개씩 이거 언제 끝날까? 1서버로 웬만하면은 다 옮깁시다. 안 그래도 지금 패밀리원들을 그냥 싹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서버에 있는 사람들도 강제로 집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제로 끌고 오고 있죠.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끌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서버에서 열심히 팠던 사람들은 손해죠. 이렇게 물어보고야지. 당연한 걸 가지고. 주식 이용률이 마이너스 400만원이 됨! 어허, 큰일 났구만. 자, 여기는 이제 나무 침대. 연구실을 안쪽으로 옮길까? 연구실을 좀 안쪽으로 옮겨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확장을 합시다. 리멀드 좀 확장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곱 개. 습격이네. 뭐, 별 관심은 없지만. 7. 어디래? 하하, 웃기고 있다. 쏴버렸! 알람! 잡았네? 포획해. 자, 빨리 움직이자고. 시간이 없어! 빠르게 움직인다. 4배속입니다. 이게 바로 그 전설의 4배속이에요. LT급에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전현무원님, 라셀님, 어서오세요. 야, 요리 만드는 속도 봐. 좋아, 좋아. 빨라. 전기제철. 자, 그리고 저장. 빨리 가자. 석재 같은 거 자를 거좀 자르고. 웬만하면 벽돌로 다 만들어버리자고. 요리 만드는 거 봐. 신속하게 만들고 있네요. 자, 무역 능력이 없으니까. 무역 능력을 만들어줍시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요, 하나. 둘. 조명이 그렇게 환하지 않으니까, 스탠드 조명을. 기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조명 떼고, 저장구에 확장하고. 빠르야, 빠르게. 전선! 전선! 전선은 무선! 신속하게 움직여! 됐! 아, 좋아. 빨라. 흙수로 빠르네. 자, 축전기. 철이 부족해? 아, 뭐, 철은 구하면 돼. 철은 얼마든지 구하면 됩니다. 자, 박격포 연구. 연구가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자, 이제 이거를 운반을 싹 지정해주면은 전부 다제 건축 자재가 됩니다. 움직여! 아, 빨라. 식재료 현재 3,200개. 거기에다가 돌이 2,400개. 건축 자재는 엄청 많네요. 습격! 뭐야 이건 또? 이 친구가 또 습격을 해오는구만. 한 마리!
자바가 우리 노예로 쓰자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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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잠시만. 니 잡기 전에 니 잡기 전에 일단은 메이비 좀 매수 좀 하고. 메이비 좀 매수라고. 기회차 팔까? 기회차 매도 메이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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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아야 올라본데? 아니야 100원대는 괜찮아. 100원대는 뭐 나쁘지 않아. 자 되었습니다. 계속 갑시다. 내 배속! 거기다가 들어오라나? 동면 자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경계병 뭐 필요하나? 야 이거 부술라나? 지열발전기? 웬만하면 지열발전기는 안 건드려줬으면 좋겠군. 쏴버려! 제거 완료. 자 도축 시작하고 사 인간도 똑같이 도축을 하겠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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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상당하게 자원이 많군. 두 개 게임 동시라니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BM한테는 전혀 불가능한 건 따윈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가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 듀얼 모니터의 위험입니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그렇게 믿기만 할 뿐. 불가능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불가능한 게 없다 그러면은 뭐 이 세상 못할지도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 촥! 됐어. 운반을 시작하라. 14레벨이고 써 바꿈. 이게 바로 BM 패밀리의 단합력이다. 하이 BM 패밀리의 영광을. 다른 집단하고는 비교가 안 돼. 다른 집단은 끝까지 뭐 땡깡물 안 하고 안 하고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없어. 오락하면 무조건 소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역시 다른 데하고는 틀립니다. 얜 이것 때문에 BM 패밀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 진작에 다른 다른 큰 큰 집단한테 먹혔을 거야. 자 저는 BM 패밀리를 억수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솔직히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집단이 아니었기에 솔직히 금방 누가 여기까지 생존할 줄 알았겠어요. 그 멧돼지 가족 뭐였지 저 멧돼지 죽이고 싶다. 멧돼지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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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가 있어. 아하! 죽이면 되지. 뭐 죽일 건 뭐야. 죽이면 되지. 죽이면 되지. 자 멧돼지를 돼지 돼지게 만들어 들고 갔. 잘라버렸.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요리 만들다가 이거 다 볼일 다 보겠는데. 야 너무 키워주는데 왜 그러세요? 아 맞다 그 리몰드 있잖아요. 다음 버전에서는 가축이 나온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동굴 안에서 가축 키우고 참고로 가축은 번식이 된답니다. 이제 가축을 키우면서 이제 안락한 삶을 이제 즐기면 되겠구만. 이제 뭐 동굴 내에 이제 벙커 지어놓고. 좋아요 좋아요. 지금 1서버에서 모드 경영 하고 있습니다. 내래 패밀리로 집결하라. 전파란 병? 이건 뭐야? 설마 이 안에 무언가가 있나? 아무것도 없군.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와 여기 있는 거야? 됐어. 없애고 움직여라. 대본에서 초밥 먹었던 초밥이야. 이천지안에서 이마사도 초밥 싸움. 초밥 초밥 쇼고팀진이랑 모두를 안 하나요? 병충해 젠장. 쇼곤트 이제 BM이라는 캠비 이제 그 개인 장비 문제 이제 그리고 컴퓨터 문제로 나중에 뭐 바꾸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뭐 협찬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좀 양해를 구하든지.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제 컴퓨터 이제 부품 교체가 좀 이루어지면은 이제 성능이 좀 괜찮아진다. 이제 버벅거림과 그 대규모로 돌려도 렉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사양을 맞춰놓으면은 그때 다시 시작할 겁니다. 손에 6천만원! 허허헛! 야... 야 6천만원을 두려워하지 않아.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인가. 야, 자기 손해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광해군 나왔던데. 항외군 나왔던데. 아 그러면 레로모킹즈를 조만간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저쪽에 또 윗동네인가 금야제인가? 우리 금화제 씨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레오킹을.
그래서 우리의 심심한 선발 단장이 가갖고 좀 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마제와 한번 레오킹 합방을 한번 해볼까도 싶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어서 오세요. 일단 자동 돌려놓고 주식 좀 사자. 웨이버 180원. 자, 11만원 아직 멀었어. 11만원. 제가 지금 저희 지금 상인에는 패밀리입니다. 레벨 9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무조건, 기부금대로 이제, 임원을 이제 정합니다. 임원을 이제 기부금대로 움직이고, 제가 여기 제 부캐만 지금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열심히,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남 최고, 상인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설명 끝! 빠르게 가자고. 무조건, BMP가 먹여 살릴 듯? 먹여만 살리겠습니까?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종족입니까? BM족 아닙니까? BM족? 조린 종족이 틀려, 태초에. 종족이 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무서울 게 없지요. 확실히, 이게, 대충 정리를 해놓으니까, 뭐, 튕기지도 않고, 뭐, 나쁘지 않네요. 안 튕겨. 제일 중요한 건안 튕긴다는 거야. 안 튕긴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붙여넣고, 저 안에 좀 정리해서 집어넣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BM족? BM족 하드캐리각? 생산의 민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에겐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 맨땅으로 헤딩해서, 만리장성을 지어내는 집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는, 패밀리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고 이제, 자신감, 그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집단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BM족인데 말이죠.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을 제가 짓지요?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것이요? 우리는 위대한 BM족이다! 자, 나무 벌목. 봄이 시작됐네요. 뭐야, 뭐 한국과의 비밀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국을 농락하고 있겠죠. 개발하지 말라는 핵개발 개발해놓고, 뭐냐, 미국을 농락하고 있겠죠. 어우, 쉣, 뭐, 니, 뭐, 그래, 쏜다! 하면 이제, 맞장을 뜨고 있겠죠. 그런 겁니다, 깡가, 무개념만 있다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연구 많이 하셨나요? 연구를 신속하게 하고 있어요. 연구하는 놈을 하는 놈을 아예 그냥 타겟팅을 저장을 해놔서 시간 있을 때마다 연구를 합니다. 이제 슬슬 요놈을 한번 꼬셔볼까나. 자, 죄수, 대화포섭 그리고 약품 사용해서 이제 점막 꼬셔오고. 혈기초는 얼마나 남았지? 혈기초! 87% 좋아요. 그 연구 말고 리몰드 연구요? 그 뭐시 입이 아플 정도로 했지요. 이 리몰드에는 슬픈 소식이 있단 게! 다음 리몰드 업데이트에서 가축 번식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더군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움직여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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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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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그렇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이비엠 어서 오십시오. 아직까지, 잠시만, KFC가 100원대로 떨어졌다. 네이버가 300원. 3배 이득. 좋았어. 아주 훌륭하군. 자, 환아 생명도 팔아 넘겨버리고 최고치 찍었네요. KFC 이거 뭐냐? 좀더 떨어지면은 이거 갖고 한번 먹고 살아보자고. 왜? 왜 이게 안 됐어. 돼? 아이씨. 됐어. 좋아. 네이버. KFC. KFC네. 젠장. 갑시다. 1서버입니다. BA님의 맨손으로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정확하게는 저의 손은 뭐 클릭만 할 뿐. 건설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저는 단지 지휘를 할 뿐. 1서버입니다. 1서버 강남 지방을 휩쓸도록 하겠습니다. BM족께 끈기와 패기로 강남 지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입니다. 보자. 여기는 뭐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서키한 벽으로 한번 둘러주고 그다음에 보자. 여기는 여기 다음 여기도 뭐 여기 한번 쭉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운반하라. 좋아 좋아 좋아. 야야 잠시 잘못 지정했다. 이거를 빼고 운반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 석회한 문을 딱 달아주면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검 나무가 별로 없네. 우반헷. 나중에 번식하면 재밌는 광경이 나오겠군. 뭐 그렇습니다. 이동하라. 바라밤밤. 야, 얘들 최고가 찍었다. 잠시만요. 얘들 최고가 찍었어. 최고가를 찍었다. 매도한다. 아 좋아요. 야, 림 오우야. 잠만. 완화 생명이 푹 떨어졌다. 일단 매수 한번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매수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LG텔레콤은 좀 볼 것도 없어. 전 뭐 먹을 게 없더라고. 왜 이게 고정이 안 돼? 왜 계속 막 짐 꼴리는 대로 움직여. 자 매수해주고 다음에 기회차 매수 갑시다. 범 삼소변대 아깝다? 그렇군요. 뭐 BM패밀리가 아니니 아까울 수밖에요. BM패밀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몇천만원 몇억이 손해가 나든 제가 한다면 서버 옮깁니다. 그게 바로 자랑스러운 BM패밀리의 위험입니다. 단결력과 위험이지요. 우린 불가능한 게 없어. 왜냐 불가능을 생각을 안하고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어요. 지금 저 때문에 6천만원 손해일고 넘어오신 분이 있다네요. 뭐 한 1000만원 6000만원 뭐 그게 좀 흔할 거예요 생각보다. BM이 좀 번 BM이 좀 좀 미친 인간이라서 내가 질리다. 아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주식 거래하고 저 게임은 이제 모드의 경영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핸드폰 게임이고 저희는 그 뭐냐 강남 지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지역 상인회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하라. 보자. 축전기를 확장을 좀 하고 가자. 의리 패밀리 아니면 의리 아닌가. 의리요. 의리하지 아주 그냥 의리. 자 그건 그렇고 오늘 리월담 탈출 한번 탈출 각 잡았으니 탈출 한번 해보자고. 자 음식이 계속 만들어.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여기 채굴해서 밀어버리고 이따가 운반할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운반 시작. 앱에서 야 잠만 잠시만요. 완화생명 미쳤는데? 완화생명이 지금 맛이 갔는데 지금? 그냥 막 뛰내리는데? 뭐지 저거? 완화생명 지금 거의 포기 수준인가? 막 뛰어내리는데? 뭐지? 주식이 막 지금 폭락하거든요 지금? 뭐야 이거? 올랐어. 놔두고 매수 한 번 더 한 번 하고 평균치 맞추자고. 다음에 220 일단 건드리지 말고 계속 갑시다. 도전정신. 우리는 사랑스러운 도전정신 앞에 못할 건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어허 야가 진짜 뭐 끝내주는데. 야 신세가 아주 훌륭해. 좋아. 자 여기서는 38만원 여기서 한 200원 아니다 좀 한번 놀라라. 아 여기서 멈추면 안되는데.
자, 화폐 부족.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갖고 일단 돈을 좀 구하고. 지금 돈이 6천만원, 은행에 5천만원, 땅값 하루에 1억 9천이에요. 훌륭합니다. 이젠 1서버 강남구역을 한번 캐리해보자고. 이제 각이 나왔어요. 이제 캐리 한번 해보자고. 뇌물포탑 연구죠. 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뇌물포탑 한번에 6개 로켓을 발사합니다. 매우 장전시간이 길다. 로켓 발사기, 전자포탑, 곡사포까지. 아 빨라. 어마어마하네. 뭔가 일개미들이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아. 드라이퍼님 어서오세요. 야, 패밀리원들이 이제 슬슬 늘어나고 있구만. 이제 강남을 아 맞다, 저는 참고로 도박장만 지어요. 원래 여러가지 섞어 갖고 이제 보너스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저는 도박장만 지어요. 그냥 강남구역에서는 도박장만 다 지어놨어요. 그래가 도박으로 맞다해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내내 털어버리 가서 형네 강남구역은 이제 제겁니다. 자, 복사 붙여 넣고 세력 놔두고. 세력? 철이 좀 되면은 통신제어관을 이제 설치합시다. 이제 통신제어관 설치하고 있다. 와우, 움직여라. 보자, 나무를 좀 더 들고 와야 되고 철도 940개가 다네요. 창고 10개 만들면 땡인가? 하하. 창고 10개 만들면 땡이야? 너무 멋있는데? 일단은 몇 가지 국가에 동맹을 좀 쳐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 메뉴는 웬만해선 안 건드릴 거예요. 개발자 메뉴 때문에 이게 코드가 꼬이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개발자 메뉴는 어지간히 해서는 안 건드릴 겁니다. 습격 들어왔네요. 가만히 있어도 습격 들어온다니까. 그림자 너구리? 그림자 너구리? 방금 와고. 아, 우주였죠? 오케이, 확인. 삼성전자 때려 부숩시다. 잠시만요. 레이드 호출 들어왔습니다. 방송. 잠시만요. 레이드 호출 들어왔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마 잡고, 잡고 생활해보자고. 지금 이제 이게 길드전이 있는 거 아시죠? 길드 내부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 두들겨 패자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잠시만요. 삼성전자를 한번 두들겨 패자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든지. 지금 뭐냐, 삼성 뭐냐 전자 8시 이벤트, 두 배 이벤트 걸렸습니다. 보자, 로그아웃 하라고 3개죠? 다른 계정으로 들어갈까? 지금 이거 우리 삼성 뭐야, 깼나? 풀렸나? 아, 전투 중이네. 일단은 삼성전자 이거 뭐냐, 적어도 팀 능력 한 4800 정도 맞추고 딜 들어가세요. 나머지는 오늘 아침에 다 깨놨습니다. 제가 아까 레모노까지는 참전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못 들어갔네. 이거 깨면은 그리고 환타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깨면 그리고 쳐도 살 수 있던데? 맞나? 그렇더라고. 아이, 그렇!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어요. 아, 그냥 뭐 사람들끼리 뭐 여러 명이서 하면은 뭐 안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하니까. 어쨌든가 저쨌든가 일단은 제 지금 저쪽에 지금 패밀리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팀 능력 4800 맞춰서 저쪽에 삼생전자 작살 내고 오세요. 초반에 좀 진입 장벽이 높긴 한데 처음에 이제 하라는 게 많아서. 근데 그거만 넘어가면은 뭐 할만하더라고요. 뭐 할만하더군요. 강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750. 건설 시작. 움직여라! 와, 돌 엄청 많은데? 지금 벽돌이 4,000개가 있는데? 와, 뭐지? 뭔 상황이지, 이건? 잠시만요.
괜찮은 음식을 설정해서 위로 한번 올려놓고 괜찮은 음식부터 만들고 없으면은 저 없으면은 그걸 만들어 놓자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두의 경영과 리몰드를 같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웃긴 게 진짜 같이 플레이가 되네요. 근데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되네.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그 위에 거는 대충 닫아놓고 여기 일단 운반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다음은 청소. 근데 저 오늘 뭐 민방이라서 그랬는지 지금 전투기 욕수로 뜨네. 시끄러워. 민방이라서 그런데 전투기 욕수로 뜨네요. 아까 아침에 민방이 했었죠. 그래서 오늘 민방이어서 그런지 아 전투기가 욕수로 뜨네요. 제 바로 앞에 공항이 있었어. 아하. 지금 전투기가 심연하게 뜹니다. 도대체 왜 자꾸 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함께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당연하지요. 의리! BM 패밀리에 의리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패밀리는 의리야. 의리지. 패밀리의 의리를 뺀다면 도대체 뭐가 남을까요? 군산 또 난리에요. 아 전투기에서 시끄러워 죽겠어. 당연히 국가를 지키는 전투기는 좋아야 되지만 소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특히 이제 대구는 에어컨을 틀든지 아니면 선풍기를 틀든지 그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덥기 때문에 열어놓으면은 전투기 소리가 팡 들려. 팡. 무슨 서버요? 1서버입니다. 1서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서버 강남구역.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처음에 어떤 섬에서 시작할 텐데 그거 그냥 금방 깨시면 돼요. 금방 깨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냥을 시작해라. 근데 멧돼지 또 어디서 들어왔지? 아니 난 분명히 넣은 적 없는데 멧돼지가 막 들어와 있어. 일단 옮겨 놓읍시다. 일단은 나무하고 덩나무하고 대리석 덩어리 안쪽으로 옮겨 놓고 원자재 상선 놔두고 1번 뭐냐 미니 1번입니다. 1번 첫 번째 1서버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서버예요. 1서버 저희는 1서버에서 현재 거주 중입니다. 거주 중이에요. 보자. 알겠어. 저는 지금 블루스택을 쓰고 있는데 블루스택은 아따 시끄러워.